자, 전체 집합이 1부터 D, 12까지래요. 자연수래. 근데 A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조건은 분집합의 개수래. U의 분집합의 개수. 과라는 문제인데 A와 가를 보면은 그냥 전형적으로 누가 커요? X가 크네. 그럼 X의 부분집합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나는 뭐요? 나는 B-A와 B-A가 뭐지? B-B에서 A를 빼면 B에서 A를 빼니까요. 빼니까 3, 5, 7이잖아. B-A와 X의 교집합이 5와 7이래요. 이 말의 의미는 X는 뭐를 포함하고 X는 5하고 7은 반드시 포함해. 근데 뭐를 3은 포함이 안 돼요. 5와 7은 반드시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X의 왜 X냐고 잠깐만 뭐야 잠깐만 다시 됐나? 아이 자식 X는 뭐다? 5와 7은 반드시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고 뭐는 또 포함하노? 1과 2는 반드시 포함해요. 그러니까 뭐 1과 2를 포함하고 X는 5, 7은 반드시 포함하고 3은 포함 안 하잖아. 그럼 결국은 뭐야? 12개 중에서 몇 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뺀 거잖아, 다섯 개. 얼마야? 일곱 개 남았잖아. 일곱 개는 자유롭죠. 그래서 총 몇 개? 2에 7제곱에서 128이 답이다. 자, X란 놈은 U의 부분집합인데, A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 1, 2는 반드시 포함. 그 다음에 B-A와 X의 교집합 5, 7이니까, 5, 7은 반드시 포함하고, 뭐는 3은 또 빼야 돼. 따라서, X는 1부터 12까지 중에서 1, 2와 5, 7과 3을 빼. 5개 빼니까 7개 남았어요. 뭐, 2에 7승에서 128.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